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EBS 교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EBS는 국가에서 만든 교과서고요. 이 교과서를 바탕으로 수능과 내신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는 매우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교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EBS 교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수능 특강 교재가 영어로 출제가 되고요. 수능 특강에서 영어 독해 연습이라는 교재가 나오게 되죠. 이두 가지 교재가 똑같은 시기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두 가지가 동시에 출간이 되기 때문에 두 교재를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개별적인 학생들에게 건표지를 뜯거나 아니면 서로 구별되도록 다른 장치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글씨를 많이 써두셔도 되고요. 뭐 이게 열어보고서 이렇게 가방에 넣지 않기 때문에 매번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하고 영어 독해 연습 중에서 영어에다 체크를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영어 독해 연습에 겉장을 찢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좀 공부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수능특강 영어는 구성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유형편, 그리고 주제 소재편, 그리고 테스트 1, 2, 3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세 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수로 따지면 200문제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문제는 많이 있죠. 문제가 많이 있고, 그리고 또이 난이도나 이런 걸로 따졌을 때도 상당히 일반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공부했던 교재랑은 상당히 좀 다르게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시고 구문독해 하는 건 당연하겠습니다. 보통 학교에서는 이 유형편을 많이 출제를 많이 하고요. 유형편으로 1강부터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1강부터 18강까지 중에서 앞쪽에 있는 내용은 쉬워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읽어두시고 공부를 해두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뒤에 있는 주제 소재편은 한 강당 네 문제씩밖에 없는데 이 문제는 유형들이 좀 무시무시한 빈칸이나 순서 문장 삽입 어법 이런 쪽으로 많이 나옵니다. 가끔 이제 도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요게 19강부터 29강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40문제 정도 되잖아요. 근데 난이도가 좀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마지막 테스트 1, 2, 3 같은 경우는 한 강당 23문제, 즉 84문제 정도 돼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냥 모의고사 식으로 풀어도 되지만 여기서 또 연계가 많이 되기도 하고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풀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학교가 빡세잖아요? 그럼 1학기 다 보는 거예요. 근데 학교가 빡세지 않으면 요 앞쪽 부분에서 끝나거나 선생님이 두 분인 경우에는 유형편과 주제소재편을 따로따로 나가면서 예를 들어 짝수 번은 수업을 안 해주고 대신 문법을 안 낸다든가, 혹은 뭐 프린트물 같은 걸 준다든가 이렇게 되겠죠. 더 최악인 경우는 여러분의 그 친구들이 막 발표를 하는 거예요. 발표하면 그 퀄리티가 매우 떨어지잖아요. 대단한 내용도 아니고 뭐 사실 해설지 읽는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 도움이 안될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잘 공부해 두시고 단어라도 외우시는 식으로 그 시간을 잘 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능특강 영어에 이어서 영어 독해 연습은 말 그대로 요 교재 자체가 난이도가 높은 고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유형편이라고 하지 않고 틀리기 쉬운 유형이라고 틀리기 쉬운 유형들만 마구마구 모아놓은 책들이죠. 그래서 뭐냐면 당연히 빈칸이 왕창 나오고요. 순서, 문장 삽입, 어법이나 어휘 같은 것들도 당연히 이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들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것들만 쭉 나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풀어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학교에서 만약에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내신이 꽤나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두 교재 중에서 6월과 9월 수능에서 연계가 된다고 하죠. 연계는 뭐냐면 똑같은 지문을 갖고 수험해 내는 건데 한 번도 똑같이 나오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다 냈지는 않고요. 이 문제도 독해 연습도 아마 200문제 정도 될 겁니다. 200문제 정도 될 텐데 이 문제 합해서 한 400문제 되잖아요. 그중에서 똑같이 나오는 건 서너 문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 이런 내용이 있었어갖고 문제를 풀게 되면 시험장 가서 좀더 익숙하게 풀수 있을 정도 그 정도로 준비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EBS가 수능 이 특강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들에서 내신도 많이 내고 있죠. 고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준비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난이도가 상당히 높으니까
어휘 중심으로 중심으로 먼저 공부를 하시고 구문도 당연히 잘 봐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용을 외우는 건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내용을 외워도 시험엔 똑같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본질적인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어 독해 연습을 학교에서 진행할 경우에는 아마 빈칸이나 순서 문장 삽입 정도까지 나와 있는 혹은 어휘까지 나와 있는 1강에서 8강, 1강에서 4강 이렇게 시험 범위가 나올 텐데요. 그 부분도 미리 공부를 좀 해두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수능 특강 유형하고 영어 독해 연습을 계속 촬영해서 넣어놓을 거고요. 빠진 문제인 경우에는 문제의 난이도가 별로 높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현강에서 학생들하고 진행을 하게 되니까 빼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건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두 가지 교재 수능 특강 영어와 영어 독해 연습 이 두 가지는 2월 말에 출간되죠. 근데 EBS 교재가 하나 더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게 나오냐면 바로 수능 완성이라는 교재죠. 아, 이 교재 이름을 보고 이 교재를 푼다고 해서 수능이 완성된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근데 이제 수능 완성 교재는 보통 6월 혹은 7월 정도에 발간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막 지쳐 있을 때 그때 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능 완성은 미리 안 봤지만 보지 않았지만 미리 말씀을 좀 드리자면 수능 완성은 똑같이 유형편하고 실전편으로 나눠집니다. 유형편인 경우에는 앞에 Let's check it out 그 다음 4문제씩 해갖고 5문제씩 해서 대략 한 19개 한 100여 문제 정도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유형편은 금방 풀게 될 겁니다. 아마도 이게 지금 처음에 수능 특강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상태와 6월 달에 이 수능 완성을 푸는 학생의 상태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재를 쭉 보는 입장에서는 이 100문제는 금방 푸시게 될 거예요. 실전편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가 5회 정도의 모의고사가 되어 있습니다. 28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140문제 정도 되잖아요. 요게 마지막 EBS에서 나오는 정식으로 출간된 교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특히 듣기 평가 같은 경우에는 출제율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듣기가 약한 학생들은 여기 나와 있는 실전편의 듣기를 완전 외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듣기 말고 독해에서도 시험이 많이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건 연습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딸딸딸딸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능 특강하고 수능 특강 영어, 영어 독해 연습을 처음에 공부하고 마지막에 6월, 7월 달까지는 이 교재를 최소한 3번 정도는 돌려보는 거 이거는 기본적인 학생의 도리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전체적인 내용이었고요. 이 두 가지 교재 절대 헷갈리지 않게 갖고 다니시고 6, 7월에 나오기 전에 수능 특강은 끝나자 이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내용은 EBS 교재의 역사예요.